형님 잘 들려요? 구두가 안 올라가.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야, 오늘도 날이 좋네. 아직 11시. 오, 바람 남동풍.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남동풍 예보가 있어서. 네, 천안 남동풍 이륙장에 왔습니다. 아, 지금이 11시쯤 됐습니다. 열이 아직 들폈답니다. 바람이 남동풍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 이륙하신 천안 회원분들은 지금 계속 일치를 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륙 영상이 없네요. 카메라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가 저희 충전을 하면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켜고 이렇게 하느라고 영상이 많이 자동 편집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11시 40분에 이륙을 했습니다. 10시 반이나 11시쯤부터 이륙해서 릿지를 계속 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고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저 왼쪽 위에 최 작가님이 보입니다. 자꾸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어요. 손을 만지면서. 서머를 기다리고 있어요. 센 서머를 하나를 최 작가님이 저 뒤에 있군요. 저 앞에 건져 놓으니 센 서머를 하나 잡아서 드리프트 시키면서 그 탄력으로 요 흑성산을 넘어갈 거예요. 여름철에는 고도가 많이 안 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은 일단 요 흑성산 넘어가고 그 뒷산들도 넘어가야 되고 그 뒷산 넘어가면은 또 계곡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썸을 센 거를 하나 기다렸다가 그거를 잡아서 드리프트 시키면서 그 탄력으로 최대한 멀리 넘어갈 겁니다. 지금 센 거 하나 잡았어요. 흑성산에서 최고 고도는 1023m인가 그렇게 찍혔습니다.
다음 주에 비해서 오늘은 문제구름이 없죠. 구름이 다 퍼져 있는 구름이고, 요런 날은 특히 여름에는 엑스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열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것은 완전히 감각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산줄의 텐션이라든가 글라이더의 텐션 이런 거하고 글라이더가 들리는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도의 변화. 비행을 하다 보면 온도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미세하게 따뜻한 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산줄의 텐션이 빽빽해지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감지해서 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화를 느끼셨다면 이미 열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위에 구름이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열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꺼졌는지 알고 자꾸 끄고 또 확인하느라 또 켜고 지금 카메라 지금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르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많이 찍혔어요. 비행 중간에 하도 의심이 가서 헬멧을 벗어서 카메라가 잘 작동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하고 다시 헬멧을 쓰고 평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카메라가 안 꺼졌는지 알고 앞에 카메라를 켜려고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날개 오른쪽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이륙할 때서부터 아마 그쪽에 풀이 걸려가지고 텐션이 느슨해져서 날개가 자꾸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륙하고 비행할 때까지 두꺼운 풀이 걸려 있었는데 벌판 쪽으로 나갔을 때는 서클링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날개가 자꾸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걸고 돌고 있어요. 오늘은 동호인들이 아주 편하게 리치를 타고 열비행을 하면서 전부 다들 한두 시간씩은 동동동 떠다니면서 비행을 했을 겁니다. 오늘의 풍속은 남동풍에 20km 정도 불었어요. 20km 불었다가 나중에 바람이 약해질 때는 시속 7km 정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7km에서 20km 정도까지 그 텀을 두고 일정하게 불었다가 죽었다가 불었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 세게 불 때는 열이 드래프트 되면서 강하게 확 올라오고, 바람이 죽을 때는 열이 벌판에서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까지 안 올라오고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1009m 출발. 자, 지난주에는 1004m에서 출발했고 오늘은 1009m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갈때 고도가 좀 많이 까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지금 악셀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악셀에서 밟았습니다. 밟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열이 느껴지면 바로 악셀레이터를 풀고 서클링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같이 구름도 거의 없고, 오를 때는 여름이고 할 때는 저번 쪽에도 그랬지만 열이 있으면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열 하나 있는 거 건너뛰는 순간 바로 그 앞에서 착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이 있으면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1000m 이상 올리고 조금 가다가 또 열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있으면 작은 거라도 또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택까지 갈 겁니다. 그래도 벌판에는 저희 천안 쪽 왼쪽 라이저 쪽에는 붕괴구름이 두세 개씩 있습니다. 능선을 타고 가다가 이쪽 11시 방향 쪽으로 벌판으로 건너뛸 겁니다. 지금 계속 하강되기 때문에 계속 악셀레이션을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다가 에이라이저 쪽에 이렇게 휘어진 라이저 웨빙이 보이시죠? 웨빙이 휘어진 거는 악셀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펴지고, 이런 거 동영상 보면서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저게 왜 휘어졌고 왜 들릴까? 저게 휘어진 건 왜 휘어질까? 휘어진 것은 악셀레이터를 밟았기 때문에 에이라이저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그 에이라이저 메인 웨빙이 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봐야, 눈에 들어와야 실력이 어느 정도 느는 거고, 이런 것을 만약에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보셨다면은 비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초보자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실 때도 라이저 컨트롤이라든가 에이라이저가 밑으로 쑥 내려갈 때 왜 내려갈까? 웨빙이 휘어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악셀레이터를 몇 프로 밟았다 이런 것까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고급자 바늘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쯤에서 열이 튈 것 같아서 조심하면서 악셀레이션을 풀고 브레이크 조를 잡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상승음이 울려요. 이렇게 약하게 울리지만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 여기도 못 건너가요. 아까 1009m인가 거기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여기 700m쯤에서 작은 열 하나 지금 잡고 있어요. 이걸 잡아야 더 왼쪽으로 건너뛰어서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건너뛰어도 얼마 못 가요. 거기서 또 잡아야 돼요. 계속 잡아야 됩니다. 있는 대로. 합니다. 여기서 못 잡으면 요 앞에 어디 내려야 돼요. 하지만 요 작은 산을 건너뛰어서 요 앞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이쪽에는 열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에요. 고도가 높았으면 산을 타고 북쪽으로 더 올라갔을 텐데 지금 고도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상승이 약하게 있어요. 아, 여기서는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람 방향, 네, 저 앞에 구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이 펴서 바람을 타고 저쪽으로 가서 구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여기서는 꼭 잡아야 됩니다. 고도는 600m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됩니다. 네, 여기 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돌려서 빠지더라도 야금야금 센 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최대한 고도를 올릴 거예요. 지금 600m에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하다가 같이 비행을 하는데 누구는 열을 잡고 누구는 못 잡고 똑같은 열을 잡아도 누구는 600, 700, 800 거기서 열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은 글라이더 성능 차이도 아니고 열을 느끼는 파일럿의 감각 차이입니다. 이렇게 약하게 상승이 울리지만 이 정도 했으면은 한 바퀴 돌릴 때 전부 다 상승권에 머물러야 돼요. 하지만 어느 한 구간에서 빠집니다. 열이 좁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오늘 같은 경우는 가스트가 있는 날은 바람이 남동풍이 20km 가까이 잘 불어줍니다. 리치 바람 잘 나오게 그럴 때는 그렇게 일정하게 불어줄 때는 서클링 하면서 드리프트 하면서 열을 끝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쉬워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6km, 10km 내외로 바람이 좀 끊어집니다. 바람이 불다가 이제 이륙장에 있으면은 리치 바람 잘 들어오다가 윈드사이드 보면 또 바람이 죽어요. 이륙 타이밍이 아니죠. 그때 열이 또 바뀝니다. 그때는 열이 여기 바람 따라 오다가 바람이 죽으면서 끊겨요. 바람이 열이 더 이상 안 옵니다. 바람이 살살 불면은 약하게라도 오는데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차이예요. 바람이 안 불다고 열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약하게 불거나 안 불면은 열은 생기는 위치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요. 이탈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에 올라가는 도중에 바람이 불면은 물뚝의 연기처럼 열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울어지는 그 열을 우리는 느끼면서 같이 기울어지면서 드리프트 되면서 끝까지 잡아서 최고 고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비행을 하면은 저 친구는 나보다 항상 100m 위에 있어, 200m 위에 있어.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차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친구가 좋은 글라이더를 타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 쪽으로 약간 야금야금 이동해서 잡았고 지금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해서 잡는 거예요. 가 지금 막 시작하고 SC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서클링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풍경만 보고
상승은 올리는데, 그래, 저기 상승인데, 열 잡는다. 올라간다. 아, 최고고도 잡았다. 그리고 출발한다. 어느 코스로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코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까지 올라갔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동작 하나, 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을 거의 편집을 안 하고 계속 올려주는 이유가, 우리 저희가 SC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받아요. 도움이 많이 된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뭐 고마운 일이죠. 그 덕분에 또 저는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자가 안 나와도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우리 팀의 최 작가님이 일치월장 하고 있어요. 본래로 타고 있다가 다른 친구 아니라 탱고로 바꾸면서 이제 XC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코스가 저하고 틀리지만 오늘도 한 20km 정도 최 작가님이 가셨어요. 천안 흑성산에서 둔포까지 가셨어요. 둔포가 아마 둔포 하여튼 지도로 찍어보니까 약 20km 조금 넘더라고요. 거기까지 날아가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20km 넘은 거예요. 우리 최 작가님은. 그래서 최 작가님도 제가 하는 영상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같이 비행 나오면은 뭐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죠? 각자 비행을 하느라고 얘기도 못해요, 별로. 이륙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륙하고 비행을 하는 영상을 보고, 원더맨은 어떻게 비행을 하고, 이런 거를 최 작가님도 보십니다. 보시고, 영상을 보면서 손을 왜 그렇게 했냐, 그때 질문을 하세요. 그런 것들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비행을 매주마다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호기심과 그런 눈썰미가 없으면은 아무리 해도 비행 느는 게 더뎌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최 작가님은 많이 비행을 해야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다. 평상시 때는 2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이런 짧은 에어타임 갖고 특구 하이엔드 특구 탱고를 타고 XC를 하고 서클링을 해서 최고 고도까지 잡고 이런 거는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자기 걸 만들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을 하는 동안에 고도는 어느 정도 잡고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고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빨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악셀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뿐이지만 좀 더 하강 지역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악셀레이션 60% 정도 하고 있어요. 에이레이저 웨빙이 쉬었다가 지금 펴지죠. 펴지는 거는 이제 열이 있을 때 열을 잡기 위해서 일단 풀리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를 자꾸 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근데 앞에 거는 방전되어 있고, 헬멧 카메라가 지금 켜졌나 꺼졌나 궁금해서 계속 껐다 켰다 하다가 지금 이제 헬멧을 벗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고도는 계속 빠지고,
760m까지 까졌어요. 빨리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악셀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웰빙이 확 트였죠. 저거는 악셀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에이라이저가 밑으로 당겨져요. 그러면은 글라이더가 앞 대가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스피드가 더 나죠. 오늘은 지난주처럼 구름이 많으면은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다니느고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들이밀어도 다 열이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못해요. 재수가 엄청 좋거나 열이 생길만한 곳에 디밀어야 돼요. 그래서 하강되거나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가고, 악셀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속도도 빨라질 뿐더러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갑니다. 빠른 시간 동안. 지난주에 비행하면서 지금 부메랑 10을 타고 있는데, 부메랑 10이 LD가 조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참 만에 느꼈어요. 그래서, 서클링 할 때 외에는 웬만하면 열이 많이 없을 때는 빨리빨리 다니기 위해서 항상 악셀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열이 많으면 뭐 악셀레이션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무데나 들이밀면 올라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오늘은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남동풍에 평택을 가는 건 대풍을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측정풍을 측풍으로 가는 거예요. 대풍으로 가면은 뭐 아산만이나 이쪽으로 그냥 서쪽으로 가면 쉽죠. 근데 굳이 우리 평택팀은 평택으로 갑니다. 그렇게 쉬운 저거는 아니에요. 가다 보면 중간에 또 정풍으로 바뀌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대풍으로 타고 가면 조금 쉽겠지만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택을 찍고, 왜냐면은 집도 평택 쪽이고 취업도 용이하고 공부도 되고, 이왕 뭐 착륙할 거 흑성산에서 이륙해 가지고 뭐 20km 30km 조금 날아가서 여름에 안전하고 넓은 공터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착륙하면 좋죠. 자, 여기서도 지금 열을 잡았어요. 지난주에 잡았던 데하고 같은 동네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낮은 데서 잡았고, 지금도 뭐 낮은 데서 잡았네요. 중간에 지금 많이 조금 올라왔네요. 지금 흑성산에서 네 번째 열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흑성산에서 하나 잡고, 두 개 잡고, 세 개 잡고, 세게 잡고 또 조금 전진해서 조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열입니다. 이제 고도가 1500m, 2000m씩 이렇게 올라가는 가을 같은 때는 그냥 약한 열은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왜냐면 고도가 2000m 올라갔는데, 2000m 올라가면은 2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바람 타고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열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고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출발해야 1000m에서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0m 조금 넘으면은 한부 조금 가다가 또 잡아야 돼요. 2-3km 가고 잡고 2-3km 가고 잡고 그래야 안전하게 편하게 그래도 평대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100m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봄에는 가능해요. 50m에서도 다시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봄 가을은. 근데 여름에는 100m 이하로 떨어지면은 열을 잡고 올라가기가 거의 힘들어요.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지금 약하지만 계속 상승됩니다. 위에 구름을 보면 다 퍼져 있고 앞에 하나는 뭉쳐 있고 이 정도 상승만 돼도 안정권이에요.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계속 상승의 위입니다. 그러면 열권에 잘 머물고 있는 겁니다. 계속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냥 동그랗게 서클링 한다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고도를 못 잡아요. 이렇게 해서 제 오른손을 잘 보세요. 소리는 일정하게 상승음이 울리고 있어요. 하지만 회전은 동그란 원형이 아닙니다. 자, 이런 박자, 이런 디테일한 눈썰미가 자기가 직접 비행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비행 잘하는 사람 비행 영상을 보면서 자기의 실력을 일취월장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센스예요. 누가 눈썰미가 얼마나 더 있고 얼마나 센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밝혀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본인의 감각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클링을 하고 있는데 위에 구름이 있어요. 흩어진 구름도 있고 뭉게구름 하나도 있고 그러면 저만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도가 900m에서 면이 끊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 네 번째 열을 잡는 건데 여기서 최고 고도만 잡으면은 평타까지 그냥 가요. 평타 그렇게 얼마 멀지 않습니다. 지금 900m 정도 올라왔어요.
끊어졌어요. 좀 조금 전진해서 상승 올리고 다시 회전. 상승은 왜 안 올리죠? 이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열이 끊어지면 바람 방향을 계산해서 그리고 산출에 텐션 그걸 느끼면서 텐션이 강한 쪽으로 바리오서리가 강한 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서클링을 계속 수정해 주면서 지금도 조금 전진하죠. 또 하강하죠. 여기서 열이 끊어진 겁니다. 조금 더 가다가 지금은 액셀레이션 하고 있어요. 바람이 약할 때는 똑바로 아까 900m까지 올렸을 때처럼 똑바로 올라서 한 곳에서 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남동풍이 6km에서 20km로 딱 불을 때는 그 열이 확 흩어져요. 그럼 바람을 따라서 다시 열이 간만큼 이동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강하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앞으로 빠져나와서. 앞에 보면은 뜨문뜨문 돌다리 같이 뭉게구름이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 구름은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뭉게구름이 있다는 건 열이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1000m 정도 올라왔어요. 아직 바리오는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바리오가 멈출 때까지, 상승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올릴 겁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서 나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계기판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영상이 업로드가 된 후에 TV로 보든지 노트북으로 보든지 그렇게 할 때는 저는 4K로 업로드 합니다. 제 바리오에 있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질문을 출발고도 몇 메타, 도착고도 몇 메타 이런 거를 막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걸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비행하면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서클링 할 때 열에 집중해야 되고, 그런 게 궁금하면은 숫자, 계기판 숫자가 잘 보이고 있거든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900m에서 다시 1300m까지 올렸습니다.
알트급이 징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급이 굉장히 좋은데 톱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근데 테스트를 하니까 완투가 된 거야. 아,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톱급 중에서도 하이엔드를 염두에 두고 글라이더를 만들고 그다음에 신기술이 들어가고 다빈치 탱고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하고 뭐 아무리 거칠어도 쫄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토크 타면서 그렇다고 LD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최 작가님이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저하고 비슷한 거리를 갔어요. 저기 최 작가님 XC 트랙이 꺼져가지고 루트를 못 보고 그냥 바람 타고 흘러서 이렇게 가셨는데 서쪽으로 바람 배풍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배풍 타고 간 게 아니고 배풍과 정풍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풍으로 해서 측배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맞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평택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또 열이 있어서 여기서 또 잡습니다. 있을 때마다 잡아야 돼요. 3km 가고 잡고 2km 가고 잡고 1km 가고 잡고 여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순식간에 내리게 돼요. 바로 왜냐? 고도가 올라가봐야 1000m 안짝입니다. 130m 정도 올라왔어요. 열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올릴 겁니다. 여기 가다 보면은 정풍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그때 고도를 다 까먹습니다. 40m 정도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여름철에는 같은 색깔이 땅 색깔이 많이 바뀌어요. 저는 주말 비행자라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을 하는데 주말에만 비행을 하는데 분명히 지지난주는 제가 착륙할 때는 땅이 흙이었어요. 황토색으로 흙에 착륙을 했는데 지난주에 착륙할 때는 흙을 찾았는데 흙이 안 보여. 그래서 고도까지 날아갔거든요. 이제 보면은 위치는 아는데 색깔이 오묘하게 계속 변합니다. 풀이 자라고 벼가 자라고 이러면서 색깔이 점점 푸르게 쉽게 지금 이렇게 변하고 그 순간 이런 것들이 무겁게 변할 거예요. 들판이 오고 황금색으로 변할 때 그때는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저기 창립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평택 시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정풍이에요. 정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악셀 이상을 또 하고 갑니다. 바람이 정풍이 세면은
지금 1000m 정도 되는데 비천지 청국장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크군대로 제가 유철리 청국장입니다. 정면에 눈길에 지렁이처럼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S자 거꾸로 된 것처럼 도로가 앞에 쭉 있습니다. 평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정면에는 평택 공점인도장이 보이고 있어요. 다리 밑에 그늘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700m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쪽에 하천을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 공원같이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전용 운동도로가 잘 돼 있죠. 내리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철리에서 자동차로 안 들어가고 하천을 타고 좀 쭉 가고 있어요. 지금 400m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열이 있어요. 이걸 잡았어야 돼요. 근데 저는 다음 열 잡는다고 무시하고 갔습니다. 이거를 잡고 끝까지 잡았으면 또 1000m 이상 또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0m 정도 올렸으면 또 몇 킬로 더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열이 약하다고 내가 불렀죠. 포기하는 순간 바로 내리게 됩니다. 600m, 500m 이하에서는 열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요. 어제와 같은 날은 그렇게 안 해도,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같은 날은 고도가 낮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집중만 하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구름이 많이 없을 때는 거만한 거죠. 자기가 또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뭐 열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쳐주는데, 그걸 지나갔다는 것은 자만심이죠.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바로 착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300m까지 또 떨어졌어요. 이 오른쪽은 지금 안 보이지만 애경백 가정이 있을 거고, 저기 앞쪽으로 5km만 4-5km 정도 더 가면 지난주에 내렸던 장소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왼쪽에 여기 동그란 마크가 눈에 띄었어요. 저기 내릴 겁니다. 저 마크에 내리는 게 아니고 저기 마크에 내리다 보면은 비늘도 없고 풀도 밑에서 보면은 잔디밭 같은데 내리면은 키를 넘어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거기에 보면은 조금 확인을 했어요. 그늘막도 있어요. 거기에 내릴 겁니다. 여기서 상승으로 쳐주는 걸 잡으려고 돌려봅니다. 아까 걸 잡았어야지. 낮은 고도에서는 돌려서 거의 잡을 수 없어요. 열이 세거나 봄이나 가을 아니면은 여름에는 그렇게 낮은 데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200m가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해발고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m 정도 될 거예요.
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간 지붕이 있는 데가 지난주에 내렸던 거 다시 돌아서 아까 확인된 그늘 있는 장소로 다시 갈 겁니다. 시합도 아니고 일단은 목적지가 평택이기 때문에 지금 평택은 지나왔고 그렇다고 평택 시내에서 내릴 수는 없고요. 지금 그의 눈에는 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눈길에 내려도 되지만 너무 뜨거워요. 위로 이렇게 날고 있어요. 아무리 비행을 재밌게 잘 해도 비행의 코스는 착륙입니다.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 비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비행 아무리 잘하고 착륙할 때 다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착륙은 비행을 해야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실전입니다. 따로 연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타임도 중요하지만 탕트기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착륙이. 정밀 착륙도, 왜 정밀 착륙 하시는 선수분들은 이 더운 날에도 계속 땀을 흘리고 탈진이 돼가면서도 낮은 고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고봉도나 어선 같은데, 고봉도 특히 요새 이렇게 낮은 데서 자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비행을 쫄비행이죠. 정밀 착륙 완전히 탈진됩니다. 하루에 뭐 10번이고 계속 합니다. 그래야 그 10cm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찍을 수가 있어요. 착륙할 때 그렇게는 안 해도 매주 비행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륙뿐만 아니라 착륙도, 제일 중요한 게 착륙이에요. 이륙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내립니다. 저기에 쉬시는 분도 있고, 저 앞으로 내릴 겁니다. 자전거 쉘터. 자, 안전하게 내렸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지금 동호인분들이, 자전거 동호인분들이 질문 공세를 피고 있습니다. 탈 때가 어디냐, 어디서 왔냐, 뭐 기타 등등.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높은 데서 한번 딱 하면은 여기까지 계속 시작하고 천원석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오죠. 그럼요. 열기류를 잡아가지고 열기류 멈을 타고선 또 올라가서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오고 또 잡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열을 잡아야 오는 거지 열 못 잡으면 못 와요. 근데 이게 두 눈에 맨 건 뭐예요?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잡는 거 가봐. 의자하고 가봐. 매달려서 저기 뭐야 비행 오래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의자처럼 생긴 거 이게. 배낭 겸 의자 겸. 못 타고 가요, 사장님? 예? 네? 걸어가야죠.
사람 피고 내가 와야 될 거 아닌가 여기. 아 오늘 여기 날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팀에서 천안에서 이제 비행 끝나면 일로 올 거예요. 네, 여기 위치 전송 해줘. 아우 덥다 덥다. 어 배터리 연결했더니 아직도 쨍쨍하네. 이거요? 예. 그래 단양 가가지고 좀 한번 타볼까 그랬더니 단양 그런 데는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거기. 그 위험하고 재미도 없고. 차라리 대천으로 가요 보령. 거기는 오래 태워주고 안전하고 이착륙도 좋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데인데 거기. 아 대천에서? 네 단양은 위험해 거기.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래 안 태워줘요. 바로바로 착륙하고 그러죠. 아. 이게 저기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나중에는 얼음까지 온다 고드름 같은 거. 아 얼음 엄청 춥겠네. 네. 여름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렇게만 긴 거만 입고 가도 충분한데 이제 봄 가을에는 그게. 오리털 파카 이런 거 입고 다녀야지. 아 기류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바람 방향으로 저기 저 구름 있죠? 네. 저 구름이면 여기를 햇빛이 비춰주면 열이 아지랑이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 구름이 되는 거예요. 저 구름까지 가잖아요. 예. 저 구름에서 또 스타트 해야 되는 거. 그럼 계속 내려 자유낙하하면서 또 한참 가는 거야. 아... 그러면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또 올라가야 돼. 못 잡으면 거기서 내려야 되고. 아 그래도 그늘에 내려갖고 다행이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아, 이게 최고 아닙니까? 자, 아, 최고입니다. 허벅지. 예. 그냥 밥 얻어 먹습니다. 옛날 말로. 아 비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 페달이 있거든. 이 발이 아니고 글라이더를 숙이고 내리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발로 계속 밟고 발바닥 폈다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허벅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자전거 타면 좋지. 자전거 타는데 사람 이런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건 거저 먹기지 뭐. 거저 먹기는 맞거든. 지금 중고도 있어요. 선수들은 이거 1년 타고 1년이나 2년만 타고 바로 시합만 뛰고 최상의 새 거 있을 때 이런 데 비행도 안 해. 동네 이렇게 평상시 비행할 때는 다른 걸로 하고 시합 뛸 때는 그냥 새 걸로 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타면은 2년 됐어도 1, 2년 됐어도 완전히 새 건데. 그런 걸로 제가 중고로 한 번씩 업어오네요. 좋은 사람만 매물 좋은 거 많아 뭐. 많아요 그거는. 선수는 많은데 그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거 선수용이라고 했어요? 예, 이거 선수용인데 이게 일반 동호인들은 못 하잖아. 그렇죠. 이 워낙 저기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아까 크대세요? 날개가 크대세요? 예, 예, 옆으로 끼어요. 그래서 그 일반 동호인들 중에 비행 잘 하시는 분들은 선수들이 딱 타고 다음 버전 나오면 그거 탄다고 선수들은. 그러면은 그거 얼른 자기가 사는 거예요 싸게. 이게 뭐 6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살 때는 뭐 200만 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파는 예. 거니까. 예. 또 하자 있는 걸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다 아는 사람. 진짜 목숨, 이거는 진짜 목숨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는 내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다. 하. 택배를 뭘 보냈길래, 내가 뭐, 그러세요? 이거는 뭐랍니까? 안전 뭐 패러글라이드? 패러글라이드. 네. 안전하게 타십시오. 선생님 그 약간 그 선생님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